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안군인회 사무국장 차성복입니다. 제안군인회는 보훈단체 일부인데요. 1952년도에 여기 부산에서 창설이 돼서 군복무를 한 예비역 남녀 대상으로 한 회원복지 및 친목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주로 여름에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기념행사를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참전용사들에게 김장을 담궈서 나눠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군복무를 육군 삼사관 학교에서 사관생도들 프랑스 교육을 했었어요. 파리바게트를 보면 그 유학 시절이 생각나곤 하죠. 사실 구청에서 저희들이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념행사를 하도록. 근데 그 지원금은 사실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마침 저희 집 주위에 있는 파리바게트가 또 그때 생각이 나고 해서 제가 실은 홈페이지를 찾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협조 공문을 보내봤죠. 아, 전화는 오겠지 이랬는데 너무 큰 선물이 왔어요. 아,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좋아했던 파리바게트가 이렇게 화답을 해주네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현재 6.25 해운대구 회장을 있는 강장호입니다. 학도병을 해가지고 한 1년 8개월 동안 해운 생활 하다가 만 1년간 6.25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해운대 지부에 있는 김종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네. 맛있어요? 네. 역은 변함이 없네요. 그죠? 나라에 없는 사람은 안 겪어보면 모릅니다. 6.25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이 든든해야 된다고 봅니다. 충분히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예전보다 더 멋지게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